난 연금술사들의 암흑결사 페르마기온 소속이었어. 그것도 어둠의 비밀부대 알터 페르마였지. 내 임무는 알키가 만든 골렘을 감시하는 거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게 폭주해버렸어. 폭주를 막고자 골렘의 손을 댄 순간 알 수 없는 기억의 폭풍과 함께 내 힘을 빼앗겨버렸지. 정신을 차리자 녀석의 모습은 없었어. 모든 게 잿더미가 된 낯선 풍경만이 남았어. 알키 녀석, 돌덩이한테 그딴 장치를 해둘 줄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지.